이번에는 삶과 죽음, 생사를 극복하는 방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미종토는 아미타불이 인지에 있을 때 자신의 중생의 생사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토의 건립과 생사의 극복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아미종토에서는 속세에서 겪는 갖가지 걱정도 슬픔도 고뇌도 없습니다. 아미타경에서 사리불아 그곳을 무슨 까닭으로 극락이라고 했겠느냐? 그 나라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을 누림으로 극락이라 부른다 하였습니다. 반야심경에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셨다는 말과 흡사하죠. 정토에서는 아미타경에서 사리불아 저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사람들의 수명은 한량이었고 끝이 없는 아승직업이다. 그러므로 아미타불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듯이 정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한한 삶을 영위하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누구든 아미타불과 같이 생사의 고해에서 벗어나려고 마음먹고 본래 청정에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심성에 대해 통찰하게 깨닫는다면 정토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 문제가 비록 커다란 사태이긴 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출발점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신과 타인들을 위해 생사윤회에서 해탈하여 부처가 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정토를 이룩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고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되돌아가려고 발언해야 합니다. 누구든 진실로 보살심을 일으키기만 하면 각자의 생사 문제는 각 보리심의 전개와 실천과 체득에 따라 해결됩니다. 아미타불이 정토를 이룩하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중생들의 생사윤회의 사슬을 풀어준 것도 보살심의 발언 48원을 일으킨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지혜는 무한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으로부터의 해탈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해탈하여 미래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현재의 삶을 파악하고 보리심을 발언해야 합니다. 이 보리심에 의지하여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찾아 실천함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일생을 두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배양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중대한 상실이나 중병 혹은 임종의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허둥지둥 부처님 다리를 부여잡으러 안간힘을 쓰며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미타불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죽음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곧바로 출가하여 세자 제왕불에게 설법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토에 대해 사유하고 48원을 발언한 다음 그것에 의지하여 수행했던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큰 과제는 죽음을 극복하는 일입니다.